You're coming after me, fire lighting up the sky. Feel the ground shaking underneath, trying to take me alive. 자, 오늘은 그 알고리즘 할 거예요. 그때 알고리즘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자, 알고리즘은 마이프로젝트의 더 알고리즘의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하려면 비고 차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리 검색했는데 계속 여기서 맴돌더라고요. 알고리즘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 이 개념에서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이쪽이 그냥 중간이고 최대한 이쪽 영역에 들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죠. 이제 제곱승이나 이제 팩토리얼 같이 팩토리얼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알고리즘 만들 때는 이 로그 n이나 o 1 이런 걸 위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은 요거. 그래서 최대한 이쪽 안에 들어오는 알고리즘을 찾아서 내는 게 일이죠. 네, 알고리즘은 내가 어디까지 했지? 링크로 만들어놨지. 알고리즘, 러스트 알고리즘은 여기 기커브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클릭도 한 만 개가 넘죠.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벤치마킹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기존 알고리즘을 다 공부한 다음에, 뭐 저도 이제 그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할수 있는 거를 엣지깃 러스티라고 있죠. 그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거 오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드리드라는 게 있어요. 마드리드도 오늘 해볼 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 보여줄 때 좋아요. 저처럼 뭔가 보여주는 게 그런 취미이신 분들은 마드리드를 활용할 거고요. 오늘은 내가 만든 거가 잘 만들어졌는지 해서 이제 크리테리온이라는 이거를 써서 이거예요. 러스트는 이걸로 벤치마킹으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오늘 이거 해볼게요. 그래서 카고토마레에 대해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벤치라는 폴더에 내 거를 만들고, 여기 이게 나오죠. 이렇게 피보라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로 만들까요? 카고 뉴 이름을 크리테리온 RS 이렇게 만들게요. 먼저 이거 하시기 전에 크리테리온을 인스톨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방법은, 이거 설치하실 때는 카고 인스톨, 여기 해놨죠. 카고 인스톨 크리테리온을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카고 크리테리온 이렇게 치면은 벤치마킹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힌트가 많아요. 파인드 이걸 찾을 수 없다. 제가 안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제 카고 크리테리온 하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네. 대충 나오네. 여기서 아까 카고토마레 추가하라고 했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따로 메인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카고 TLM을 이거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카고 애드 해줄게요. 카고 애드 크리테리온 이제 해서 카고 애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제 추가가 됐죠. 자, 이거 모르신 분들 간혹 있어서 여기서 카고 애드 크리테리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안에 빔에서 가끔 동영상에서 물어보시는 분 계셔서. 이렇게 추가가 되고, 여기에다가 TOML을 조금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뭐 상당히 여러 대부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요. 뭐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안에 다시 넣을 거예요. 벤치. 이제 벤치라는 폴더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임은 마이 벤치로 할게요. 벤치마크. 그다음에 하니스 펄스.
예,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시 여기서 카고 크리테리언 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제 벤치 폴더에 없다. 어? 너 이렇게 시킨 원래 코딩은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너가 시키는 대로 찾아봤는데 없는데 어떻게 할래? 그럼 이제 만들어줘야죠. 이제 폴더를 만들어줄 겁니다. 벤치스 이렇게 아래 이거 타겟 지워버리고 트리. 트리치면 이렇게 벤치라는 그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럼 벤치 여기다가 이제 터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8명이 제가 아까 마이벤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다시 트리를 보여드리면 트리. 예, 트리 이렇게 돼요. 트리.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벤치라는 이제 큰 트리를 보면 이렇게 벤치라는 폴더에 벤치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따로 좀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 이런 게더 보기 좋죠? 예, 폴더에 벤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 벤치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소스에는 이제 그 메인 RS가 들어가. 여기 그다음에 이거 필요 없어요. 헬로 월드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요. 여기다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작업을 이제 해볼까요? 여기 뭐 에러 무시하시면 됩니다. 메인 만들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피보나치를 할 겁니다. 피보나치 64 클로저로 다시 하고 여기에 블랙박스가 나와요. 저희 최근에 블랙박스 했죠. 다 이제 배운 건다 이렇게 이어지더라고. 이 세상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꼼수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벤치스 크리테리언 벤치 크리테리온 메인 벤치 벤치스. 자 이제 벤치스가 요두개 나와. 이게 그 메인인가 봐요. 그럼 이제 요거 코드 액션으로 펄스가 아닌데 거기까지 안 나와. 위에 자동으로 생성됐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래서 러스트 아날리스트가 너무 좋아. 언제 생겼지? 도금 나중에 돌려서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추가됐습니다. 블랙박스 네, 메인 그다음에 이제 하나 빠졌어요. 트리테리언이란 거 하나 더 넣어줘야 돼. 신택스 뭐 이러던데. 아 이렇게 맞죠.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미콜론하고 놈하고 아 이게 기능이 참 재주가. 먼저 맨 앞으로 가서 문자위 맨 앞으로 간 다음에 그냥 맨 앞에다가 두 개를 넣어줘. 오케이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제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저는 좀 고생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0번으로 가면 되니까 EX해.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 그냥 빔 생판 빔 하실 때 좋아요. 이거는 이거 엔비면 좀 이렇게 잘안 나와. 오리지널 빔이 좋습니다. 이래서 저거 쓰는 이유는 제 코드 액션 때문에. 왜 타입이 안 나오지 따로? 됐다, 타입 나왔다. 피보나치 오타가 났네. 됐고 됐고. 이거 보면 이제 여기가 U64고 나오죠. 펑션에 U64를 리턴하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벤츠 펑션이 이게 그거예요. 예, 이게 원래 공식문서에 있나봐 이런 게. 이그젠플까지 나오죠 밑에. 크리테리온이라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끌어 땡겼었고요. 그 여기 타입이 아이디, 여기 앞에 아이디가, 그다음에 여기 이거 클로저잖아요 F가. 이게 아마 문서를 한번 봅시다. 이걸로 보지 말고. DOCRS 이러면 안 되고 그 여기서 봐야 돼. 크리테리온. 크리테리온이 역점상 이거니까. 여기 공식문서를 봅시다, 한번. 오늘 이거 덕 만드는 것도 할 거예요. 벤치마커. 여기도 블랙박스 쓰죠.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참 기능이 많더라고, 저기. 그래. 유저 가이드 한번 봅시다. 이 공식 문서 책도 있네요. 이것도 링크 달아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네. 뭐 do something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레인지 밸류라는 것도 있네. 컴퓨어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아, 맞다. 딴 데로 샜네. 죄송합니다. 딴 데로 샜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마친 거예요. 이제 크리테리온이라는 공식문서, 저는 이게 덕 나오는 거 세팅을 좋아해서. 세팅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빔 세팅은, 제빔 세팅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조금 많죠. 위에부터 저는 그맥 OS니까, 예,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플러그인 넣고, 네, 저 이거 셋 이거 이런 거 넣어줘야 돼. 젤리빔. 저 젤리빔 써요. F5 이거 윈도우는 되는데 여기서 안 되더라고. 맥에서는 좀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진짜 골탕 먹었어요. 한 코드가 한 300줄 돼요. 저 여기 다 정의해 놨으니까. 여기 빔 세팅 가시면 빔 누르시면 윈도우. 내 하드 짬뽕을 해놨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겨 쓰시면 돼요. 아까 위에 보이셨으니까. 근데 제대로 한거 맞나? 저는 이제 저 컨트롤 Y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 찾느라고 상당히 애먹었어. 이게 되는 코드 같은데. 예, 뭐 요거 활용하셔. 이거 조심하세요. 그때 점점저 요거 폴더 만들고 점뭐 빼든지 뭐 하든지 결정하셔야 돼요. 이빔 데이터가 그쪽 제가 메인 제 유저 보시면
이게 CD 누르면 이제 제그 요저 폴더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점 폴더가 예, 여기 빔 요렇게 여기 맥은 점을 붙이면 이게 숨긴 폴더로 인식하나 봐요. 점을 하면 이제 숨긴 폴더가 되더라고요. 그때 요렇게 점 폴더 만들고 아니면 뭐 그냥 점 빼고 하셔도 되고 하여튼 요거를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 나면 이제 나비 효과처럼 연쇄 부도가 납니다. 예, 코드가 작살이 나요. 돌아가질 않아요. 잘 에러가 많이 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RS 여기 다 비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예, 그래서 루틴에서 여기 더미라고 나오죠. 블랙박스는 이제 더미에다 담잖아요, 잠깐. 그래서 이제 루틴에서 뭐 이런 레퍼토리가 있나? 아, 맞다. 이거 찾으려 했구나. 벤치 펑션을 찾으려 했어. 맞아. 아, 뭘 하다가 맨날 이래. 벤치 펑션 한번 봅시다. 벤치 펑션. 벤처 인풋 벤치 여기다 벤치 펑션 찾았다. 이제 이게 벤치 펑션이에요. 벤치 펑션 보면은 이제 벤치 펑션 이게 그때 저 이지러스트 스승님 알려줬죠. 이게 F는 그 클로저예요. 클로저. 그래서 셀프 아이디는 이제 랩 STR로 받고 이제 클로저로 받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서 이제 그 값을 그대로 받습니다. 양식이 똑같죠. 배치 펑션 클로저 이터 요 패턴을 쓴 거죠. 러스 너츠 패턴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코드 패턴을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똑같죠. 이게 했고 클로저 그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에 넣습니다. 이제 이런 패턴으로 벤치마킹 펑션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벤치마킹 펑션 해서 이제 피보나치 여기 있잖아요. 피보나치 이 펑션을 이제 땡겨온 거죠. 이제 이거를 안쪽에 넣어야지 벤치마킹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 벤치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정해져 있어. 그냥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요게 큰 루틴이에요. 그냥 써야 돼. 똑같이. 자, 이제 카고 벤치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됐고, 여기서 이제 트리 다시 보시면, 아이고,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폴더 있죠? 여기서 카고 크리테리언 하면, 이제 카고 벤치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카고 벤치가 될 겁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됐죠? 이제 카고 벤치 지금 이제 벤치마킹 돌리고 있는 거예요. 피보나치 알고리즘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예시에 있는 거지만, 예,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세크 정도 나왔어요. 피코, 마이크로, 예, 단위를 아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거 아니에요. 이게 있고, 뭐, 영어가 좋으신 분은 영어로 바꿔서 드시고, 예, 뭐, 영어든 한글이든 어차피 똑같이 생긴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피코가 여기 있고, 10에 마이너스 12승이에요. 만든 건 1960년도에 만들었네요. 최근에 만든 거는 여기 최근에 여기 이제 우주 탐사랑 이제 딥러닝이랑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필요 없는 단위라 생각했는데 이제 필요하죠 단위가. 예, 우주 쪽 가면 이제 다 이쪽 단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코 예 나노가 조금 느린 거고 피코가 더 빠른 거죠. 나노 마이크로 제가 마이크로까지 아까 마이크로가 나왔죠. 10에 마이너스 6승. 예, 마이크로 이렇게 U자 이렇게 마이크로 나왔네요. 속도가 이제 나노초 나오면 이제 조금 더 빠르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10에 마이너스 3승이가 한 1000 단위 정도로 봐야죠. 그래서 한번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추가를 좀 해볼게요. 피보나치 벤치마킹 여기가 넣었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서 합시다. FM 크리터리온 아 아니야 잘못했다 sorry
Sorry. Fibonacci. 슬로우라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슬로우 N64 U64 또는 1 패드 에로우 슬로우 플러스 피보나치 피보나치 슬로우 됐고 그다음 피보나치 패스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피보나치 패스트 U64 화면을 좀 끌어올릴게요. 한10 정도 패스트를 낫몇 낫몇 B 매치 러스트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안 써요. 러스트는 리턴 이렇게 안 해요. 예, 다른 언어는 다 이렇게 리턴 아니면 뭐 리턴 이렇게 하잖아요. 러스트 리턴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냥 리턴 돼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하고 공간이 생겼네. 엘스피드 이렇게 쓰면 좋아. 하늘에 딱 보여. 됐고 에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데드 코드 라니까 데드 코드라서 이제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그거 이제 피보나치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크리테이션은 이거 비교하려고 안에 변수값을 넣은 거고 이제 피보나치 슬로우 피보나치 패스트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타입이 U64 타입이고요. 리턴은 U64로 합니다. 그다음 이제 컴페어랑 이걸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변수를 비교할 수 있죠. FN 컴페어 피보나치 크리테리언 좀더 올리자. Let 몇 그룹 벤치마크 그룹 끕시다.
최근에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YSIW. 오케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클로저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D하고 I. 그다음에 클로저 두개 비교해야 돼. 비터. 아까 이터에 밀어 넣었죠? 이터에 다시 클로저 넣고 그다음에 피보나치 슬로우를 넣어줄 겁니다. 벤치마키 인풋을 여기는 이제 어떻게 넣으려면 CW 이터레티브 레퍼런스 비거 슬래시 루틴 패스트 여기 이제 패스트로 해야지 패스트 두개 펑션 넣었고요 그다음에 컴페어 또 하나 더 넣어줘야 돼 그룹 when compare 피보나치 그룹 그룹 저 선택이 안 되지? 아, 이게 좀 죽어서 넣어야겠다. 저게 왜 선택이 안 돼? 엔터를 넣어야 되나? 저도 이 타입 나오는 거 처음에 되게 보기 흉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저처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답이더라고. 벤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똑같이 저랑 하게 되실 거예요. 다이 세상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차피 타입을 봐야 되거든. 먼저 아시죠? 그 러스트는 타입의 언어입니다. 내가 하는 게 어떤 타입이 나온지 분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코드 에러 나서 아마 실행도 안 되실걸요? 실행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되게 복잡하죠. 막 저런 병신짓을 하나 싶죠. 여러분도 똑같이 저랑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결론이야. 무조건 해야 돼. 다 필요 없어. 못하고 났네. 그룹. 그룹으로 리턴되고 뭐가 문제지? 피니쉬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코드에서 잘린 것 같은데. 정신없으니까 잠깐만 네오비문 오고 있어.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나도. 자, 좀 깔끔한 코드로 왔습니다. 그렇네. 코드를 하도 치아 말았네. 뭐가 이렇게 카피하면서 에러 났나 보다. 피보나치 슬로우. 그저두 가지 씁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쓰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네. 에러가 꺼질 거예요. 그룹 인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퍼센트를 누르면 가로가 나옵니다. 이게 됐고. 가로 어디 갔어? 그렇네. 이거로 사라졌네. 가로 여기서 내려가서 그룹 여기서 컬리 브래킷이 하나 빠졌고 가로가 하나가 더 빠졌네. 자, 이럴 때 여기서 퍼센트 누르면 가로가 맞아요. 가로 맞고 여기 가로 맞고 예가로는 어디 갔냐? 예가로가 이렇게 되죠. 이게 맞는 코드네. 자, 예, 이제 오류 다 꺼졌죠? 엔빔에선 트러블 토글이죠. 데드 코드는 괜찮고. 이제 다 꺼진 것 같아요. 다시 예, 좀 깔끔하게 왔고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벤치, 그 다음에 펑션 보시면 추가해야 돼요. 추가. 제가 이거 크리테리언 벤치마크 컴페어 프리바치 이거 추가해줘요. 이 두 개가 추가돼야 돼요. 컴페어 피보나치 컴페어 그룹.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일단 벤치라는 거 써야 되고요. 자, 코드를 전반적으로 볼까요? 이제 벤치마크 제가 여기가 세트죠.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돌려서 create benchmarking이라는 이제 그런 자동 API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low와 fast라는 피보나치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뭐 알고리즘이라기보다 그 예시에 있는 알고리즘이죠. 정확한 표현은. 예. 그래서 fast와 slow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자동으로 돌려주는 API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PI 그 펑션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피보나치 컴페어랑 그룹을.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돌려줘야 되죠. 아까 그 피보나치 그거구나. 피보나치 예, 여기 슬로우랑 패스트. 그래서 이제 레큘러스가 아마 이게 재기적 타입이고 이터레이터는 이제 반복자죠. 이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 근데 이거는 벤치마크 아이디라는데 뭔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카고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두 개를 넣어줘야 된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카고 크레타리안 예, 어쨌든 이걸 넣어주면 벤치마킹을 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이게 16 빌리언이라 나오죠? 그럼 16
160조. 160조를 이터레이터를 한것 같아요. 이건 718M이니까 이게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7억. 7억 개의 이터레이터를 했네요. 이거는 16B니까 10조. 10조, 100조, 160조 이터레이터를 했고 했다고 나오고요. 이거는 717M 이터레이터시,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7억. 7억 번의 이터레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가 나오죠. 피코초니까 좀더 빠른 거고요. 피코 나노초가 그 위에 있었죠. 피코초가 나올수록 더 빠른 거죠. 0.3, 6. 이게 이제 요건 300이면 이건 6000이라 봐야 되고. 자, 봅시다. 아까 피코랑 다 피코가 더 빠른 거니까 나노, 피코보다 나노가 더 빠릅니다. 피코보다 나노가 더 빠르다. 나노, 나노가 더 빠른 거고 피코가 좀 느린 거고. 그리고 피코로 환산하면 어제 더 앞에 이제 세 개가 빠진 거죠. 나노, 피코가 더 빠른 거였나? 피코가 더 빠르고 나노가 10의 9승. 피코 나노, 피코 나노. 아, 이럴 때는 피코 얘가 피코고 나노 더 걸렸네. 나노가 0점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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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를 한번더 줄인 거니까. 그렇네, 줄어야 되네. 317 피코는 맞나? 피코 317 10피코는 6나노래요. 6점. 더 빠르네. 더 빠라. 레스큐스 타입이 더 빨라. 이게 더 빨라. 이터레이터보다. 이터레이터가 좀더 느리죠. 몰랐네. 피코 나노. 어차피 숫자가 이거니까 나노. 맞나? 제대로 한거 맞아. 나노. 피코 나노. 피코 나노. 0.317370, 0.37. 이 레스큐스 타입이 훨씬 더 빠르네요. 피코 나노. 그렇네. 0.317030 이렇게 나오네. 피코 나노, 피코 나노. 그러니까 레스큐스 타입이 더 빠르다 나오네. 몰랐네. 어쨌든 이게 더 많아요. 피코니까 더 단위가 낮은 거니까. 어쨌든 피코가 한 10배 정도 빠르다 봐야 되네. 그렇네. 한 10배 넘나? 20배? 20배 정도 더 빠르네요. 그래서 이 타입이 더. 그러니까 요거를 써야겠네. 제가 오늘 피부마취는 20마이크로 타임세크가 걸렸어요. 마이크. 여기죠, 여기. 10에 마이너스 6.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속도 차이를 내죠. 어차피 우리 러스트 배우는 이유는 이제 빠른 걸 만들려고 배우는 거죠. 그쵸? 다들 다 이거 빠르니까 배운 거잖아요, 러스트가. 느려 터진 거가 싫으니까. 저도 느려 터진 게 싫어서 러스트만 죽어라 파고 있습니다. 죽어라 팝니다. 진짜 죽어라 파. 겁나 어려워, 러스트. 그래도 해야죠. 어려워도 해야 돼. 아까 한번 좀더 해봅시다. 그 책에 있던 거 한번 궁금하다. 하나 더할 거야. 뭐할 거냐면
아니 이걸로 할게. MB물 할게. MB물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럼 배우고까지 했고 여기서 합시다. FM 포럼 엘레멘트. 알고리즘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약자가 정해져 있어. 크리티온 스태틱 킬로바이트르 유사이즈 1024 렛미엇 그룹. 그룹 랩스터라고 우리 곰돌이가 나 알려주네. 수고가 많구만. 클로저로 다시 만들어주고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구만. 이것만 하고 밥 먹자. 리피트 0168로 하고 사이즈 왜 가로가 없어졌지? 파네이트를 눌러보자. 그런데 가로가 없어졌네. 가로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테이크 사이즈 컬렉션 컬렉트 투풀 피쉬가 나옵니다. 백 투풀 피쉬 이렇게 투풀 피쉬죠. 컴포넌트 잘 넣고 이터리터에 이터 빠졌다는 거구나. 페일러스. 언트클리어. 아, 이터라는 걸 선언 안 해줬구나. 이거 코드액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코드액션 한번 해보자. 이게 문제구만. 여기서 L 코드 액션 하면 상단이 만들어져 있어. 오케이 좋아. 코드 액션 때문에 제가 NBIM을 씁니다. 오류 수정할 때 NBIM 짱이죠. 그러니까 NBIM은 이렇게 좀 간단히 보고 코드 빨리빨리 짤때 쓰고 이제
빔은 이제 타입 같은 거볼때 그러려고 써요, 저는. 이거 리턴에 빠졌네. 그룹. 피니쉬를 해줘야 되는구만.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해줘야죠. from 룰이 언인베스트로 토큰 매크로콜을 해야 된대. 매크로콜을 해야지. 뭐가 하나 빠졌나 보다. 날로 먹을라 그랬는데 날로 먹을 수가 없네. 날로 먹는 게안 되네. 다 했는데. 이상한 데서 카고론을 많이 해가지고 겁나게 빠지다. 아까 다 검증 끝냈죠, 이거? 이터리트가 더 빠르다. 718밀리어 밀리어 180만원 7억 개. 이게 신기한 게또 하면 얼마나 빨라졌나 비교를 해주더라고. 이게 데이터가 쌓이나 봐. 제가 방금 눌렀잖아요. 아까랑 나오는 화면이 틀리죠? 두번 누르니까. 그러니까 내 퍼포먼스가 얼마나 빨라진지가 나오는 것 같아. 똑같이 레큘리시브, 레큐시브. 저게 재기적 타입이죠. 제가 만난 드디어 포럼 엘리멘트가 나옵니다. 1024. 타임레스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1초에 5킬로바이트라는 수치가 나왔네. 나노. 2048이 조금 더 느리네요. 7메가. 어디까지 한 거야? 4096. 오, 기가바이트. 1초에 5기가바이트를 쐈네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1 마이크로.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됐습니다. 그래서 1024 킬로바이트면 킬로바이트 메가. 요기면 이제 1메가, 2메가 맞죠? 요게 4메가, 8메가, 16메가 맞죠? 16메가바이트.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우리가 좀 눈에 많은 게 이제 1메가, 2메가, 4메가, 8메가, 16메가.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좋네. 좋아.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역시 방송을 만들어야 돼. 저도 많이 배우네요. 이건 안 해봤거든요, 제가. 아니, sorry. sorry. 오프트하고, sorry, 알았어. 여기 있는데 또 열었네. 이거를 여기서 따왔습니다. 해놓고, 하나 더 할까요? 출처를. 이것도 이제 기커브에 올려드릴게요. 제 것도 약간 좀약좀 팔고 내거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피보나치 했고요. 네, 비스타로 좀 깔끔하게 보죠. 네, 오늘 그 카고 벤치를 한번 해봤어요. 피보나치 했고요.
피보나치 슬로우, 피보나치 패스트. 그 다음에 이제 포 엘리멘트라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요거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나? 빔에선 되는데. 아, 맞다. 그거 해봐야 돼. 맞아. 제일 중요한 거. 빔. 빔으로 봐서 타입을 봅시다. 언제나, 러스트는 타입에 집착해야 됩니다. 존나, 겁나게 집착을 해야 돼요. 막. 집착남처럼 변태같이 집착해야 됩니다. 자, 타입을, 어떤 타입을 쓰는지 봅시다. 이건 벤치그룹이라는 월 타임이라는 게 있네요. 타입이. 유사이즈를 했고, 이거 이해했고, 아이디어, 이것도 이해했고. 루틴, ELT 이런 타입을 쓰래요. For element, 예, from mute. 오케이. 저 이제 밥을 먹을 잠깐 좀 쉬었다가 밥을 좀 이따 먹어야 되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봤어요. 이거를 기커브에 올려드릴게요. 기커브의 이름을 뭐로 해서 올릴까? 네, 알고리즘 이거 잘 참조하시고요. 네, 기커브가 예, 여기 지금 안 올라갔는데 크리테리언 2라 그래요. 이건 이제 1이고 이제 2로 해서 지금 한거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Watching you with dark eyes every night, counting up your sins. I keep a list and checking it twice.